또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을 보시면 얼굴 선들이 덜 정돈된 느낌이 엄청 컸어요. 최근에 찍은 사진들을 한번 보시면 아 정말 많이 달라졌죠?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진짜 너무 편해요. 이렇게 쫙 올라붙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향기록장 서록입니다. 혹시 사진만 찍었다 하면 녹드대지시는 분들, 아니면 난 좀 사진빨이 잘 안 받는다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딱 그런데요. 그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인생샷 건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을 보시면 물론 살이 찌기도 했었지만 얼굴 선들이 덜 정돈된 느낌이 엄청 컸어요. 정확하게 얼굴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예쁜 사진이라고 하면 얼굴은 작고 눈은 커야 된다 그렇게 보정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색해지고 또 과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찍은 사진들을 한번 보시면 아 정말 많이 달라졌죠? 뭔가 기카로 찍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다 건드린 그런 사진들이랍니다. 무엇보다 저한테 어울리는 톤을 찾아서 이젠 자연스럽고 좀 어울리는 느낌을 알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얼굴선 눈이 정말 많이 다듬어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제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분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석한 결과 제가 사진빨이 안 받는 첫 번째 이유는 넙대대한 얼굴, 특히 광대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얼굴형은 앞광대는 없지만 옆광대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상대적으로 이 옆면이 굉장히 넓은 타입이에요.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면 실물보다 훨씬 더 이 단점들이 좀 부각이 되어 보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저 잘 붙는 체질이더라고요. 진짜 아침과 저녁이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최근에는 좀 남직사에서도 살아남고 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는 얼굴형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야심차게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약간 이 얼굴형 관리에 좋다고 하는 거는 많이 써보고 또 많이 해봤잖아요. 사실 정말 좋은 거는 경락을 받는 건데 너무 비싸기도 하고 또 그걸 받으러 시간을 굳이 내서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은 괜찮은데 나중에 가면 좀 번거롭더라고요. 무엇보다 이것들은 다 꾸준히 받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니까 결국에는 이런 홈케어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피부과 시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술이나 경락과는 별개로 홈케어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오늘 사용할 제품은 시모먼트 괄사 크림입니다. 이렇게 크림하고 이런 롤러가 합쳐져 있는 일체형 타입인데 이렇게 쭉 누르면 크림이 나와서 바로 사용을 하면 되는 제품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크림은 수분젤 같은 촉촉한 제형인데 이게 막 금방 마르지도 않고 또 막 엄청 꾸덕한 그런 제형감도 아니어서 바르고 마사지하기도 좋았고 또 이제 흡수도 잔여감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사용해도 괜찮더라고요. 심지어 이 크림의 성분이 붓기와 탄력에 도움이 되는 것들로 되어 있는데 임상시험에서 붓기가 개선이 되는 결과까지 인증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괄사랑 크림이 하나로 합쳐져 있다 보니까 너무 편한데 또 효과도 좋아서 요즘에는 이것만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사실 괄사 좋은 거 다 알지만 이게 하는 것도 힘든데 이걸 위한 크림 찾아가지고 또 그걸 사서 따로 발라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러고 괄사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크림이 생각보다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진짜 여러 번 더 발라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습관이 들기 전에 몇 번 쓰다가 그냥 처박템 되기일 수인데 얘는 이렇게 크림이랑 괄사가 합쳐져 있다 보니까 진짜 너무 편해요. 그래서 얼굴형 관리 입문템으로 정말 딱이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선물 드리려고 이벤트도 준비해왔거든요. 그거는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모양 때문입니다. 이 다섯 개의 롤러가 안정적이면서도 고르게 넓은 면적을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살이라든지 목 옆면처럼 이런 넓은 부위를 풀어주기도 좋더라고요. 특히 여러분, 경락샵 가면은 이렇게 주먹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보니까 마치 주먹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큰 힘을 안 주고 이렇게 쓱쓱 문질러 주기만 해도 진짜 엄청 시원해요. 이게 무겁지 않다 보니까
되니까 여행 갈 때도 이렇게 하나씩 챙겨 다니기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경락샵에서 느끼시던 그 손맛을 가성비 좋게 느끼실 수 있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게 실제로 에스테틱이랑 피부과에도 입점이 된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 신뢰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괄사 크림으로 한번 마사지를 해볼 건데요. 화장을 지우고 다시 등장해보겠습니다. 먼저 요 알콜 수압을 이용해서 롤러 부분이랑 요 입구 전체를 한번 싹 닦아주세요. 이게 매일 피부에 닿는 만큼 사용하기 전으로 닦아줘야 트러블이 나는 걸 예방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짜주고 이렇게 이를 앙 하고 물었을 때 여기 튀어나오는 여기를 진짜 자주 풀어줘야 돼요. 턱 라인을 따라서 처진 볼살들을 이렇게 올려서 붙여준다라는 느낌으로 끌어올려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사각턱 있는 쪽을 이렇게 동글동글 굴려주면 이렇게 오도독 오도독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근육이 이렇게 풀리는 느낌이 나요. 이게 하다 보면 하기 싫어도 이걸 찾게 돼요. 너무 시원해.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와서 관자놀이 쪽도 동글동글 풀어줄 건데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동글동글 끌어올리고 동글동글. 다음으로 풀어볼 건 저의 최대의 고민인 바로 이 옆광대인데요. 안쪽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이렇게 풀어주고 마지막으로 관자놀이에서 이렇게 둥글둥글 굴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줄게요. 그러고 나서 지휘자가 된 것처럼 위쪽으로 끌어올려줬다가 림프 쪽으로 쭉 내려주세요. 저는 보통 한쪽에 7번 정도씩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계가 남아있는데요. 이 얼굴만 풀어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얼굴 주변에 있는 이 림프들까지 풀어줘야 이제 노폐물과 독소를 제대로 뺄 수 있단 말이죠. 귀찮다고 지금 단계 절대 빼먹으면 안 돼. 턱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선을 기준으로 뒤편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이 목 뒤에를 해주면 여러분 진짜 시원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하다 보면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거를 할 때 숨을 이렇게 참고 하면 더 아파요. 숨을 아플 때는 좀 천천히 후 이렇게 내쉬면서 쓸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강도를 조금씩 조절해 주다 보면 어느 순간부턴가 이 아픈 게 좀 시원한 느낌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치. 초간단한 동작인데 이것만 잘해줘도 여기가 이렇게 쫙 풀려서 훨씬 그 촬영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승모근 솟아있으면 더 짧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미리 이렇게 한 번씩 싹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습니다. 훨씬 더 이 얼굴뿐만 아니라 이 주변이 다 풀린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면 정말 끝인데 만약에 여기다 난 조금 더 신경 써서 어떤 단계를 추가하고 싶다 그런 날에는 여러분 리프팅 기능이 있는 팩을 해주면 좋은데요. 이런 마스크 팩을 해주면 훨씬 이 지속력이 오래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웃기죠? 완전 짱짱해. 제가 여러분을 만나러 오기 전에 하는 과정이랍니다. 이렇게 쫙 진짜 이게 여러분 이렇게 붙였다가 떼면은 얼굴이 요 아래가 이렇게 쫙 올라붙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래서 다들 다이어트도 그렇고 템빨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붓기 관리를 한번 맞춰봤는데요. 효과 완전 대박이지 않나요? 방금 일어났을 때만 해도 이 어깨에 약간 보이지 않는 곰이 이렇게 턱 하고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진짜 지금 기분이 너무 날아갈 것 같이 가벼워졌어요. 진짜 이것 때문에 제가 괄사랑 이 홈케어의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지금. 붓기도 싹 빼놨으니까 이제 바탕에서 좀 준비가 되었는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꿀팁도 한번 얹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고 왔고요. 지금 밋밋하거든요, 제 얼굴이 지금. 우리가 보정 어플로 보정을 할 거긴 하지만 기본적인 쉐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턱 쉐딩은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왜냐면 여기를 더 깎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턱 쉐딩 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긴 한데 잠시만요. 너무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튼 생각보다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 코 쉐딩입니다. 얼굴에 중심인 만큼 여기가 정말 중요하고 제가 진짜 단연간에 포토샵을 해보다 보니 여기 여러분 음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썹과 이 코를 연결해 주듯이 이 부분에는 꼭 쉐딩을 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다 했다. 그러면 이 브러쉬를 이렇게 세워서 콧대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비스듬하게 코 옆면에도 이렇게 음영을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콧볼 아래쪽에도 이렇게 살살 발라주세요.
특히 여러분 제가 쉐딩을 할 때 보시면 여기 미간 쪽에 이렇게 음영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눈화장이랑 이렇게 좀 동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면 굉장히 또 어색해지거든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베이스 컬러를 바를 때도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발라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 대박이죠? 이렇게 양감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쉐딩으로 잡아주면 여러분 사진도 더 잘 나오는 건 물론이고 고정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잡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예쁘게 잘 잡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바로 빛의 방향인데요. 사실 빛을 잘 받는 사진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진이 진짜 잘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찍기보다 어느 정도 알고 이걸 이용해서 찍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빛이 내 얼굴로 오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때 방향이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정면에서 빛이 오는 건 좋지만 이렇게 위에서 빛이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럼 별로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내에서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 머리 위에서 조명이 내려온다 라고 하면은 그 자리는 바로 피해버리거나 아니면 형광등을 끄고 다른 곳에 있는 조명들을 켜서 간접적으로 빛이 내 얼굴에 오도록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사진을 한번 찍어볼게요. 이제 모자라는 부분들은 보정 어플을 이용해서 메꿔주는 편인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어플은 여러분 소다이고요. 여기서 오늘 소개해드릴 기능은 메이크업 탭입니다. 이게 배경은 어두운데 이제 나의 피부톤만 좀 밝게 보정하고 싶을 때 주로 활용하는 기능이에요. 이 메이크업 탭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피부톤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이트 클릭해요. 그리고 그때그때 좀 맞는 정도로 값을 조절해줘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엔 너무 웜하잖아요. 그래서 살짝 조금 페일한 느낌을 더해주고 싶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게 한 30 정도로만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전후 차이가 보이죠? 그리고 꿀팁 1번에서도 소개해드렸었던 쉐딩도 여기서 더 보완이 가능해요. 이 컨투어 탭을 클릭해주시고 이렇게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그때 좀 맞는 걸 적용하는 편이긴 한데 주로 이 하이라이트나 이 쉐입 이렇게 두 가지를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다양한 거를 적용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내가 음영을 줬을 때 좀 더 예쁜지를 이렇게 가상으로 체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이걸 또 다시 메이크업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그러면서 점점 격차를 좀 줄여나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점점 이렇게 보정을 할 때도 조금씩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나만의 스타일대로 자연스럽게 보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업고 있고 업고 있고 여러분 진짜 차이 많이 나죠? 이렇게 오늘 사진빨 잘 받는 비법을 아주 다양한 각도로 탈탈탈 한번 털어봤는데요. 아까 스포했었던 것처럼 이 영상 속에 사용했었던 괄사 크림을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시모먼트에서 이벤트를 준비해주셨어요. 그리고 할인 받으실 수 있는 시크릿 링크도 같이 넣어뒀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요. 이 혜택들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취향 가득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Stretch between us, you're all I dream of. There's nothing too great that can't separate you from my love, no matter how long.